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, 마카오의 마지막 한 해를 여러분과 보내기 위해서 파리제 호텔 나와 있는데요. 구독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, 제 영상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고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올해 목표 저 10만 명 꼭 될 수 있도록 같이 응원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도 2019년 한 해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. 물론 저와 함께요. 그러면 이제 곧 카운트다운이 시작하니까 저랑 함께 오시죠. 5, 4, 3, 2, 1. 한다. 저기 봐. 와, 다 터져. 베네시안 터지고, 에펠탑 터지고, 파리제이 터지고. 네, 여러분 잘 보셨어요?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여기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, 연말에. 그래서 다음에 하기에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만 아무튼 마지막 연도에 이렇게 파리제행 앞에서 보시면 베네시안과 파리제행 호텔에서 폭죽 터지는 걸 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2019년 한 해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 나 둘이서 드디어 와.